이청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 오늘 키워드가 좀 기네요. 자, 협정은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옵니다.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이렇게 곡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료가 아마도 주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이게 사극톤으로 해야 되나요, FA님? 아닙니다. 그대로 하셔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사료입니다. 네. 오늘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료 관련된 기업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만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었고 네.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던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중단 우려 제기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 점 착안하셔서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료 관련해서 섹터나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런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이슈가 되고 있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중단 우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네. 우선은 해당 협정이라고 하는 게 흑해라고 하는 이 항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이에 대한 운송과 수송이 이어질 수 있게끔 했던 한 가지 협정이었습니다. 네. 당시 4개월 기한으로 해서 연장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에서의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는데 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세계 곡물이 되겠죠. 안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재화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EU 측에서 우선은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세계 식량을 조금이라도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다 보니 드디어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 배제하고 이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설령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추후에 통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점으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듭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응당 좋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오늘 시장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료 관련된 기업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회계적인 부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과 최근에 나타난 거래량이나 단기적인 움직임,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잘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로 사료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일 사료입니다. 네. 오늘 10% 정도 현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동산은 양계, 양돈, 추구 등 가축 사료의 생산 및 판매와 수입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육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축 사료 부문에서의 매출 비중은 38%로 정육에 비해서 그리 높진 않지만 그래도 사료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네.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모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동사가 보이고 있는 원재료, 옥수수가 되겠죠. 옥수수 같은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44.97%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두박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올라갔습니다. 응당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분명히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오히려 적자로 전환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매출 원가와 판관비 이 부분이 크게 올라갔고 결국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출액 증가에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동사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사료라고 하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편으로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일정 부분 종목을 정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이렇게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흐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전략도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키워드 협정은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옵니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사료주를 통으로 다 그냥 요즘엔 보기 싫어도 봐야 되죠. 이제 네네. 움직이는 종목이 마침에 이거밖에 없어서 예, 봤는데 일단 옛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이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주가가 다들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지금 다 제자리로 왔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협정이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연기된다, 뭐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식량 위기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생산되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사료로 많이 쓰인 옥수수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 사료 주주들 중에 그나마 조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네. 단기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는 좀 뉴스 나오면 한번 들어올릴 때 좀 팔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대주 산업을 좀 보고 있고요. 대주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역사가 50년이 더 된 회사고요. 일단 사료 배합 사료 전문 기업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고 근데 사실은 근데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이제 한일 사료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네. 덩달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한 번씩 이제 뭐 고개를 들긴 하지만 여전히 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주산업이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만 3,000원대까지 뭐 반등을 한다든지 2,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주산업을 이건희 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청원 FA님은 대주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조금 전에 한일사료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도 기업이 실적이 조금씩 더 나오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 또한 조금씩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 가격에 잘 반영을 시켰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출액 개선이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주가 상승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살아난다면 그리고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2,750원 정도 가격대까지를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으로 보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